네, 이번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모의고사 4회입니다. 자, 역시 계산 작업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 1번은 지금 그 판매량을 가지고서요, 그 순위를 우선 구한 다음에 그 순위에 따라서 1위, 2위, 그 다음에 3위, 이렇게, 요 해당 데이터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참조하는 영역이 우측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우측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H 룩업을 쓰셔야 되겠죠?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삽입에, 자, 모드로 가셔서, H 룩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찾는 룩업 밸류가 이제 그 랭크 함수를 써서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순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추가에 r 랭크입니다. 확인. 자, 첫 번째 자신의 그 판매량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이거 전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F4. 자, 이렇게 해서 그 룩업 H 룩업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7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어디서 가져오느냐. 테이블 어레이. 자, 여기가 되겠죠. 테이블 어레이.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 2, 그 다음에 3, 2하는 무조건 이제 그3 넘어가는 거는 그 동메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아니라 여기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니까 true죠. 그래서 tru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그리고 전체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자동 채우기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좀자 이거 오류가 났어요. 자, 왜 그러죠? 여기 우리 요 값이 있죠. 요 값이 지금 여기 테이블 어레이인데요. 자동 채우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F4를 넣어주셔야죠. 자, 됐습니다. F4 넣어줬습니다. 자, 엔터인데, 이제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나머지는 동메달 표시됐습니다. 자, 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if 함수와 left 함수를 써서 그 부서 코드, 여기 부서 코드 요두 개, 요거를 이용해서 그 MK면 마케팅부, SA면 영업부, 여기 if 문을 두 번을 쓰셔야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삽입, 논리 함수입니다. if구요. 자, if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조건문이 여기 그 부서 코드에서 이두개 가져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left 함수 써야 되겠죠? 자, 그냥 바로 타이핑 하겠습니다. left. 자, 요 셀에서 몇 개? 왼쪽에서 두 개. 얘가 어떻게 해요? MK면 마케팅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if 문을 한번더 쓰는데 조건식이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if 클릭. 자, 이번에는 MK가 아니고요. SA면 그러면 영업부 그리고 이제 무조건 그 외에는 자, 관리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if 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분기가 총 3개니까 if 문을 두 번을 썼습니다. 여기, 여기.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전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자동 채우기를 했습니다. 자, 표 3번입니다. 성적 보고서. 자, 국어 점수를 여기 전체 평균하고 이상이고 또 영어 점수 평균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미우스로 해가지고 if 함수, 뭐 end 함수, average 함수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추가에, 자, 논리 함수 if입니다. 확인. 자, 그런데 조건문이 그 end 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end 함수 한번 갑니다. 자, 함수사 추가에 함수 추가. 자, 논리에서 end입니다. 확인. 자,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 그 윤철수 국어 점수가 평균 이상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이제 average 함수 쓰면 되겠죠? 자, average 함수 추가해서 모두 A. 자, average 함수고요. 자, average요? 어디요? 국어. 요거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자동치우기 할 겁니다. F4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End로. 자, 그래서 여기 국어 점수가 평균 국어 점수보다 크거나, 자, 이번에는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자, average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쓸게요. average 가로 열고, 여기 영어 점수의 평균이죠. F4. 네,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함수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 if 함수로 돌아옵니다. 자, 요게 이제 조건문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참일 때는 우수, 그렇지 않으면 미우수, 이렇게 영역에 표시하라 했습니다. 확인.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수까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까지 표시하는 거니까 int, 인티그 함수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평균을 average 함수, if average if 함수 쓴게 아니라 sum if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함수 삽입에, 자, 우선은 int 함수 먼저 써야 되겠죠? i int 정수 함수고요. 확인. 자, 여기서 넘버가 우리 지금 소고기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의 그 합입니다. 합 나누기 그다음에 개수죠. 그래서 소고기 판매 금액은 이제 sumif 함수로 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함수 추가 sumif. 자, sumif 확인. 자, 범위 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입니다. 자, 여기죠. 소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요 범위 안에 있죠. 여기에서 크리테리아 조건은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합하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 판매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끝난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int 함수로 다시 되돌아오고요. 빼. 자, 여기에서 이제 나누기. 자, count if 함수를 한번 써서 소고기가 몇 개인지 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추가. 함수 추가에, 자, count if 함수. 자, 여기 count if 함수입니다. 확인. 자, 이번엔 범위. 요 범위에서 조건은 소고기였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int 함수로 다시 돌아갈까요? 예. 그래서 요렇게 좀 되는 겁니다. 즉, 여기 합계 나누기 개수, 요게 이제 평균인 거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5번입니다. 출석률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저 요거에 대한 출석률인데, 그 개수가 한 개면 밸류 1이면 지금 추주 함수니까요. 20% 두 개면 40%. 그 다음에 세 개면 60 이렇게 되는데 추주 함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추가 C 추주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밸류가 한 개면 밸류 1이면
자, 20%입니다. 20%고요. 그 다음에 밸류 2, 두 개면 40%. 다음에 60%. 밸류 4면 네 개면 80%. 다음에 다섯 개면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밸류 값은 미리 해놨어요. 자, 인덱스 넘버를 이제 구해야죠. 그래서 인덱스 넘버는 이제 뭐예요? 요거 구하는 거잖아. 둘, 셋, 네 개니까 여기가 이제 그 밸류 4, 80%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count a 함수로 구하는 겁니다. count a 함수. 자, 그냥 요걸로 가볼까요? 함수 삽입에 함수 추가. 자, c count는 숫자를 세는 거고요. count a는 비어 있지 않는 거니까 count a를 하셔야 되겠죠? 확인. 그냥 이렇게 범위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추주 함수로 돌아오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전체 잡아서 컨트롤 엔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백분율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4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